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파일을 읽고 그리고 또 변형도 하고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파일은 뭐 요즘에 자율자동차, 뭐 인공지능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죠. 자, 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 이미지 포맷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는 이제 압축을 한 거, 이거는 언컴프레스드는 압축을 안한 거네요. 안한 것하고 그다음에 압축을 한 것으로 이제 나눠지고 지금 압축을 안한 언컴프레스드에는 RAW 형태가 있고 BMP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목에서는 RAW를 사용할 건데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는 BMP 파일이죠. 근데 이두 가지는 압축을 안한 거입니다. 네, 로 파일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읽고 쓰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한 것의 대표적인 건 이제 JPG 파일이죠. 그리고 PNG 파일도 있고 GIF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거는 그림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미지 포맷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지를 뭐 조작하고 그다음에 읽고 쓰고 변형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부 다 RAW 파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PNG 파일, JPG, 뭐 BMP, GIF 다른 포맷 여러 가지 있지만 전부 다 RAW 파일로 바꾼 이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뭐그 C++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아니면 뭐어 뭐죠?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이미지 레코그니션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컴프레션도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 레코그니션은 인식을 하는 거죠.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뭐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자동차에서는 그 주변 사물을 인식한다거나 이럴 때 전부 로우 파일 형태로 프로그램에서 지금 그걸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컴프레션 압축을 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로 전송할 수 있죠. 그리고 영상들은 전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너무나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도 전부 다 로우 파일로 바꿔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처리하게 됩니다. 로우 파일에서도 지금 흑백만 있는 게 있고 컬러가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컬러 있는 걸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컬러 있는 것에서는 이제 픽셀 단위로 한 픽셀이 세 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바이트는 R, G, B, 빨강, 녹색, 그다음에 파랑 그거의 정도 차이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지금 그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을 지금 선택했을 때는 지금 빨강하고 녹색이 255 값을 가지고 파랑이 0일 때 그런 값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색깔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원 공간의 한 점이라고 할수 있죠. R축하고 G축하고 B축에서 얼마나 값을 가지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0이 될수록 어두운 쪽이에요. 색깔을 덜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55 전부 다 바이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 255일 때가 가장 많이 그 성분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에서는 모든 픽셀들이 이제 지금 3바이트씩인데 그것이 1차원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라고 해서 2차원 메모리에 저장될 것 같지만 1차원 메모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자, 한 픽셀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림, 오른쪽 그림 보면 이게 이제 미국 지도에 구름이 올라와 있는 그런 지도인데, 거기에 지금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폭이 위드스가 200이고 하이트가 100이에요. 근데 이거 중간에 어떤 위치를 쭉 자세히 더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픽셀은 지금 세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R, G, B, 그리고 한 바이트에서는 바이트가 8비트니까 256 레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저장하는데 사이즈는 지금 이 경우에는 200 바이 100이니까 2만 픽셀이 있고 그 2만 픽셀인데 각
픽셀마다 3바이트씩 있으니까 6만 바이트가 지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는 건 굉장히 데이터 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작은 영상인데도 이렇게 6만 바이트나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HDTV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데이터 양이 많다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로우 포맷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Non-interest하고 interest가 있어요. Non-interest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지금 600 by 100인 경우에, 사이즈가 그럴 경우에, 처음에 그 레드 바이트만 쫙 하는 겁니다. 2만 바이트를 레드 바이트만 하고, 그 다음에 그린 바이트하고, 그 그린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루 정보,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2만 바이트, 2만 바이트, 2만 바이트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걸 우리가 non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interest 방식에서는 한 픽셀에 대해서 RGB, 또 다음 픽셀에 대해서 RGB, 그다음 픽셀에 대해서 RGB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interest라는 게 이렇게 뭐 섞여 있는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뭐예요? 옷감을 짜깁기 할 때, 짜깁기 한다, 이럴 때, 인터레이스트란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경우를 우리가 인터레이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로우 포맷은 이렇게 RGB 데이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즈를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2만 바이트, 2만 픽셀인데, 그럼 2만 픽셀에서 위드스 200, 그 다음에 하이트 100 이래도 2만 픽셀이지만 위드스가 100이고 하이트가 200 이래도 그래도 2만 바이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우 포맷에서는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이미지 포맷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압축을 하지 않는 포맷을 이제 포맷이 이제 BMP 포맷인데 그 BMP 포맷에서는 그 아까 RGB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드스나 하이트 같은 사이즈 정보하고 그다음에 픽셀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옵션을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가 3바이트짜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24비트 포맷이고 다른 포맷 중에서 이제 8비트 수도 칼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픽셀이 한 바이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RGB 순서를 RGB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BMP 포맷에서는 BGR 순서로 저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BMP 포맷을 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하나 제공합니다. 그래서 bmpold.h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냥 로우 파일과 같구만 놀고 그것을 쓰거나 아니면 읽을 때요 bmpold.h를 인크루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bmprite에서 보면은 거기에 아규먼트가 처음에 파일 네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포인터가 들어가고 우리가 1D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폭, 그러니까 위드스, 그 다음에 하이트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하드디스크에 저 파일 네임으로 이미지가 쓰이게 됩니다. 그럼 뭐뭐.bmp 이렇게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지 읽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모르죠. 그래서 파일 이름만 알죠. 그럼 그 파일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widths하고 height는 지금, 뭐죠? integer 포인터로 넣었기 때문에 저기에 widths, height가 저장되었고, return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읽으라고 하는 그 폴더에 그 BMP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read BMP는 null을 return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뒤에 예제 프로그램에서 보면 null인 경우에는 그 파일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read BMP는 unsigned 캐릭터를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근데 그 포인터에 뭐가 쓰여 있냐면 그 메모리를 충분히 잡아갖고 지금
위드스하고 하이트에 맞는 그 메모리를 잡아서 그거에 포인터를 지금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참 적죠, 그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만 넣어주면은 메모리까지 얼로케이션 해갖고 그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제로 빨간색만 돼 있는 100 바이 50짜리 BMP 파일을 만들어서 서알.bmp로 저장해라.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있는 BMP 파일에서 위드스와 하이트를 읽어와라.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먼저 인크루드를 했죠. bmp-old.hel.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드라이트를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00 바이 50이라고 그랬으니까, 100 바이 50이 아니라 150 바이 100인가요? 사이즈가? 아니네. 아, 5000 픽셀이니까 100 바이 50이군요. 근데 100 바이 50인데, 지금 RGB 3 바이트씩이니까 5000 곱하기 3 해서 15000 바이트를 언사인드 캐릭터로 지금 메모리 얼로케이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각 픽셀에 대해서 각 픽셀이니까 3개씩 넘어가겠죠, 그죠? 3개씩 넘어가는데 그각 픽셀에 대해서 B 값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G 값은 0으로 하고, R 값을 250으로 하면 각 픽셀들이 레드로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00 픽셀을 전부 다 레드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Write BMP를 부르는 거예요. 13번째 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파일 이름은, 지금 다운표 안에 지금 스트링으로 서알.bm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 포인터는 저 위에 있는 우리 얼로케이션 15000바이트 얼로케이션 그 데이터, 언사인드 캐릭터를, 그거에 포인터를 놓고, 그 다음에 위드스 100, 그다음에 하이트 50 이렇게 넣으면 지금 바깥쪽에 BMP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바깥쪽에 그 to 대전이라는 BMP가 있으면 그거를 read BMP를 해서 지금 XY 인태자 값을 포인터로 넣어놓으면은 저기에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저장돼 갖고 리턴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리턴되는 게 뭐죠? 중요하게 리턴되는 게 이미지 포인터입니다. 로 이미지 포인터.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3 바이트를 그 사이즈의 바이트의 메모리 얼로케이션 된 것의 첫 번째 포인터를 BMPB로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프린트하면은 xy 값이 나오게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보여준 것이 만약에 BMPB가 만약에 지금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null로 리턴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죠?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 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BMP old main.cpp를 제공했는데 그 안에서는 그 라인을 집어넣었으니까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 한번 해보죠. 지금 이미 있는 지금 sunflower.bmp라는 bmp 파일을 읽어서 오른쪽 아래에다가 저렇게 빨갛게 한번 빨간 사각형을 넣어 봅시다. 자,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를 모디파이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my 이미지라는 unsigned character 포인터를 이제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게 전부 다 1D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1D멘전이나 1차원 메모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 지금 my 이미지에서 height 마이너스 50 곱하기 위드스 곱하기 3 곱 거기다가 위드스 마이너스 100 곱하기 3 포인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채우게 되고, 내가 채우는 마지막 포인트는 어디냐면 마이 이미지 플러스
위드스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3 마이너스 1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니까 영상을 이미지를 모디파이 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